할리우드 영화계가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폭행 논란을 빚은 배우 윌 스미스를 손절하고 있다. 미국 연예 매체는 넷플릭스는 윌 스미스가 주연을 맡은 액션 스릴러 패스트 앤 루즈의 제작을 잠정 중단했다고 보도했다. 매체는 넷플릭스가 새로운 주인공을 찾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패스트 앤 루즈에 이어 얼마나 많은 윌 스미스 영화가 도미노처럼 쓰러질지 주목된다고 밝혔다. 패스트 앤 루스는 공격을 당해 기억을 잃은 범죄 조직 두목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다. 이뿐만이 아니다. 영화 해방은 작업 중이었지만 공개 일정이 불투명해졌으며 영화 나쁜 녀석들은 준비하고 있었으나 제작 중단됐다. 앞서 윌 스미스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크리스 록이 탈모증을 앓고 있는 아내 제이다를 조롱하는 발언을 하자 이를 참지 못하고 무대로 뛰어올라가 그의 뺨을 때렸다. 크리스 록은 윌 스미스를 고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카데미 측은 윌 스미스의 수상 취소와 아카데미 회원 자격 박탈 및 제명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. 윌 스미스는 내 행동은 충격적으로 고통스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공식 사과한 뒤 아카데미 회원을 자진 탈퇴했다. Will Smith just smacked the shit out of me. Keep my wife's name out your fucking mouth. Wow, dude. Yes. It was a G.I. Jane joke. Keep my wife's name out your fucking mouth. I'm going to, okay? Okay. That was the greatest night in the history of television. Okay.